자, 간단하게 시작할까요? 감자튀김 뭐 먹고 싶어요? 문제 없어. 으러졌구나. 제가 한수 가르쳐드리죠. 감자를 손질하면서 기름을 둘러주어요. 어, 잠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기름 온도가 적당해진 것 같으니 감자 조각을 부을 차례예요. 안 돼, 멈춰. 이런, 튀고 있어. 너무 뜨거워, 도와주세요. 너 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끓는 기름에 데일 뻔했잖니? 기름은 항상 조심해야 해. 그래야 감자도 잘 튀겨질 거니까. 이런, 어렵지 않네. 오케이. 감자는 완성이고 이제 소스를 조금 추가해주면 돼. 감자튀김? 이건 일반 감자튀김이네. 나도 만들어봤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평범한 감자로 진짜 진미를 만들 거야. 베이컨, 소스, 향긋한 로즈마리가 필요해.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넣어줄 거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 됐다. 난 아직 모든 걸 잃지 않았어. 젤리 감자를 왜 사용하지 않는 거야? 딸기 시럽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걸. 오케이. 야, 좋아요. 중간부터 시작해 볼게요. 할머니, 이거 너무 멋져요. 이런. 난 로즈마리는 참을 수 없어. 죄송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젤리로 만든 게 마음에 드네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누구를 골라야 할까? 할머니를 고를래. 만세. 이번엔 좀 더 어려워요. 스시를 만들어주세요. 가만! 그러자. 최고로 만들어줄게. 스시? 수시? 어르신들께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어째서? 내가 깜짝 놀랄만한 걸 만들어주마. 일반적인 스시는 재미없어. 다르게 과자로 만들어볼 거야. 그리고 안에 맛있는 요거트로 장식해줄 거야. 이렇게 젤리로 말이야. 예뻐. 그리고 초콜릿 시럽도 잊으면 안 되지. 흥미로운 생각이구나. 나도 곧 만들어주겠어. 셰프의 방법을 조금 따라해야겠다. 아직은 어려운 게 없구나. 어렵지 않다고요? 지금 얼마나 이상한 걸 만들고 계시는지 보세요. 소스를 넣어볼까? 이건 아보카도라는 걸 처음 봤구나.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걸 비트는 거예요, 할머니. 아마 못하실 거예요. 여기 완벽한 스시가 완성되었어요. 끔찍하구나.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초밥을 연어로 감쌀 차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생선을 통통하게 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도 잊으면 안 돼요. 생선 말이냐? 오케이. 좋아, 됐어. 준비 끝. 아마 맛있게 된 것 같구나. 이럴 수가. 요리사의 스시는 정말 감탄스러워. 빙고. 이 공포를 손녀에게 줄 순 없지. 무언가 해야 해. 오이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아마 예쁘고 맛있을 거야. 끔찍해요. 어째서? 오이는 스시에 아주 적합하다고. 밥을 더 넣으면 돼. 이건 너무 이상해 보여요. 아니야. 자, 얼마나 이쁜지 좀 보라고. 이게 뭐지? 오이 스시는 처음 봐.
휴, 생선이 없네. 난 별로 먹고 싶지 않아졌어. 여기 달콤해 보이는 건 한번 맛봐야지. 후레이! 맛있어.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 마지막 호불호 맛보자. 우와. 자, 이런 게 바로 진짜 스시지. 셰프님이 이기셨어요. 기분이 좋네요. Oh, no. 이번에는 와플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반죽을 먼저 해야겠다. 그것쯤은 간단해. 오케이. 밀가루를 넣을 차례야. 코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좋아. 밀가루를 넣을 차례야. 뭔가 들어간 것 같아. 너 이게 와플이니? 걱정할 거 없어. 이 정도면 맛있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 같아. 모든 걸 잘 섞기만 하면 돼. 자, 이제 완성된 와플을 기계에 부어볼까? Let's go! 아마 인생에서 최고의 와플이 될 거야. 반죽이 엄청 맛있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달걀 껍질이 들어가지 않았어. 맛있는 와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설탕을 모두 넣고? 설탕이 해롭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익은 가지를 넣어볼게. 자, 와플에 이걸 넣을 거야. 조금 괜찮을 거야. 됐다. 이제 달걀도 넣고 밀가루도 넣어줄 거야. 이제 모두 잘 섞어서 야채도 넣어줄 거야. 별로일 것 같은데? 근데 더 건강할 거예요. 이제 와플 틀에 넣으면 돼요. 시간을 재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맞아. 시간은 정확히 재야 해. 아니, 와플이 좀 탄 것 같은데. 아, 뜨거. 하지만 걱정 마. 안 이쁜 부분은 내가 숨길 거야. 휘핑크림, 딸기, 초코 시럽으로 말이야. 자, 된 것 같아. 난 전통적으로 와플에 메이플 시럽을 뿌려줄 거야. 자, 버터 조각도 있어주면 좋아. 참 맛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이미 건강하지만 건강한 허브로 장식해줄게요. 먹어볼까? 휴, 오빠 이건 너무 익었어. 못 먹겠어. 이건? 휴, 허브와 가지로 맛을 냈네. 이런 거 싫어요. 자, 할머니의 것을 먹어볼까? 역시 정말 끝내줘요. 할머니가 이기셨어요. 만세,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 자, 마지막으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좋아. 간단하지? 방금 엄청난 게 떠올랐어요. 뜨거운 커피는 지겨워. 커피는 아이스지. 프라푸치노를 만들겠어요. 큰 병에 얼음을 넣고 그 다음 맛있는 초콜릿 시럽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커피도 잊으면 안 돼요. 난 스타벅스 원두가 있어요. 그리고 트윅스 초콜릿 칵테일도 필요할 거예요. 전 우유 대신 이걸 사용할 거예요. 난 좀 더 고전적인 커피를 준비해야겠어. 내 손녀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
짜잔! 마지막에는 휘핑크림과 과자를 얹어줄 거야. 오레오 쿠키. 캔디바. 물론 튜브도. 이렇게 빼놓을 수 없지. 내가 이제 커피를 내릴 차례야. 난 커피를 아주 맛있게 내리지. 커피 콩 그램을 측정하고. 수동으로 말이야. 이제 끓는 물을 부어줄 거야. 커피용 우유로 스팀을 칠 거거든. 보고 배우세요. 자, 이제 안에 넣고 물을 부을 거야. 커피가 저렇게 만들어진다고? 아주 좋아. 이제 커피를 넣고 우유도 넣어줄 거예요. 규칙을 잊으면 안 돼. 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한번 먹어볼까요? 할머니의 커피는 바로 알아차리겠어요. 항상 먹던 거라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첫 번째 먹으자니 좋아 보이는데? 맛있긴 한데 조금 쓰네요. 마지막 후보가 나왔어요. 우와, 정말 최고야. 이번엔 오빠가 이겼어요. 예스, 드디어. 챌린지가 우리 기다리고 있었네. 케이크와 함께. 오케이. 이제 시작이야. 내 케이크를 장식할 음식이 무엇일지 너무 궁금해. 이런, 이러다가 돌림판이 영원히 돌겠는걸? 그러나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어. 난 눈을 감겠어.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 헐, 와사비야? 맛있는 게 나오길 바랬는데. 이건 꿈이야, 미야.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우와, 그래. 화살표가 중간을 가리키면 아무것도 없나? 아니야, 둘 다 얻을 수 있네. 오케이. 가장 좋은 점은 이것이 케이크와 잘 어울린다는 거야. 누텔라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골고루 퍼지게 하지? 바로 그거야. 뭘 하겠다는 거지? 장식 도구가 필요해. 아마 주걱이 도움이 될 거야. 맛있어 보이는데? 이 케이크도 먹어보고 싶어. 아직 다가 아니야. 이제 롤러로 케이크 위에 초콜릿을 바를 거야. 이제 초콜릿으로 넘어갈 차례야. 포장지를 제거한 다음에 이걸 시작해야 해. 빙고.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거야. 우와. 사이즈를 실수하지 않으려면 줄자로 길이를 재야 해. 크기가 딱 맞네. 이제 초콜릿바 테두리를 만들 수 있겠어. 케이트, 뭘 기다리니? 오케이. 너도 너의 와사비를 뜯어. 냄새가 너무 매워. 하지만 내가 용감함을 증명하겠어. 나 와사비가 전혀 두렵지 않아. 케이크에 와사비를 바르는 것만 남았어. 그럼 주걱을 사용해야지. 아마 미아가 반대하지 않겠지? 아하, 여기 누텔라가 조금 남았네. 됐어. 물론 주걱을 씻을 필요는 없겠지? 미아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몰래 다시 놓아두겠어. 이상하네, 왜 초록색이지? 와사비 같은데? 케이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에이, 어떻게 감히 내 눈을 때릴 수가 있어. 끝이야. 말은 그만하고 어서 먹자.
말? 아마 케이트가 완전 미친 것 같아. 행운을 빌어줘. Ew, gross. 하하, 어때? 맛있어? 이제 케이크를 먹을 시간이야.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Awesome. 내가 맞았어.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는 처음이야. 말? 이건 남길 수 없는 맛이야. 진짜 초콜릿 천국이야. 에이, 초콜릿 천국? 난 케이크 아니라 거의 화염 방사기 수준인걸? 좋아, 됐어. 안 돼, 이럴 줄 알았어. 입이 불타고 있어, 도와줘. 이것도. 쉿, 조용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갔으니 처벌 룰렛을 돌려야 해. 아, 안 돼. 나 계란 싫은데. 그래도 벌 받아야 해. 도둑질은 나쁜 거니까. 내 생각에 이걸 케이크 말고 내 머리에 붙는 게 더 낫겠어. 아, 끔찍한 일이야. 엉망이 됐어. 제발 맛있는 거. 미야, 뭘 자고 있어? 아싸, 난 사탕 박스야. 난 뭘 얻었지? 강아지 사료? 하지만 난 개가 아닌걸. 그래도 먹어봐야지. 여기 맛있는 과자통이 있어. 개밥은 아무도 안 먹어봤을 거야. 어쩌면 맛있을지도. 단지 이게 열리지 않을 뿐인데. 특별한 지퍼가 있네. 아, 이 사료 냄새가 머리를 아프게 해. 난 사탕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것들은 너무 시고 맛있어. 케이크에 딱이겠어. 서로 매우 잘 어울릴 것 같아. 대박! 예뻐졌네? 중요한 건 역시 맛있다는 거야. 이렇게 예쁜 조각이야. 신맛이 느껴져. 응, 좋아. 케이트, 그만 보고 내 사료를 먹어. 만약 봉지를 다 쏟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 꺼내도 충분하겠어. 응, 충분해. 안 되지, 모두 부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제 만족해? 이제 나는 케이크가 아니라 거의 음식을 가지고 있어. 제발 토만 안 했으면 좋겠다. 강아지들은 이걸 어떻게 먹는 거야 도대체? 이럴 수가. 안녕 귀염둥아, 마침 잘 왔어. 나에게 많은 사료가 있어. 무슨 일이야? 강아지가 어디서 왔지? 난 알레르기가 있어서 참기가 힘들어. 어서 내보내. 넌 정말 사악하구나. 만약 강아지가 이걸 먹을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안 돼, 못하겠어. 너 먹고 있어? 내 사탕이 너무 셔. 심지어 엄청. 넌 내 얼굴을 봤어야 해. 핸드폰이 멀리 있어서 사진을 못 찍는 게 너무 아쉬워. 정말. 너가 얼어있는 동안에 몰래 음식을 강아지에게 나눠줘야겠다. 귀염둥이야, 맛있게 먹으렴. 또 강아지야? 케이트, 넌 또 규칙을 어기고 음식을 안 먹었어. 다시 벌칙 룰렛을 돌려야 해. 안 하면 안 될까? 안 되지. 알겠어. 뭐 어쩔 수 없지. 어, 안 돼. 이건 화장을 다 망칠 거야. 그거 참 재밌겠구나. 아, 안 돼. 얼른 세수를 해야 해. 걱정 마, 너한테 엄청 잘 어울려. 끔찍하군.